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가가치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지난 7월에 발표된 간이과세자와 관련된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1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에 발표되었는데 많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이과세자분들에게 적용될 개정세법 내용을 간추려서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전달드리도록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간이과세자와 관련된 세법 개정 내용은 크게 8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고 불리한 변화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다. 두 번째, 간이과세자 납세 의무 면제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 세 번째, 간이과세자도 이제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긴다. 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간이과세자의 기준 매출액이 크게 인상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매출 금액 기준은 지난 1980년대 정해진 이후에 변경이 없어서 기준 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에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 8,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판매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 기준이 4,800만 원에서 변경된 공급 대가 8,000만 원으로 기준이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세법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0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시는 분들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때 세무서에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과세 유형 전환에 대한 안내문을 통보하기 때문에 납세자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간이과세자의 납세 의무 면제 기준이 크게 상향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납세 의무 면제 기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 4,8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라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면제 혜택을 받게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 상향 규정에 따라 2020년에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어서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기준이 되는 거고 납세 의무 면제를 따질 때는 올해의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상향과 더불어서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현재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예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 개정 내용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둘째, 간이가세자의 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 기준이 공급대가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셋째, 간이과세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생긴다라는 내용 전달드렸고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친절한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